아, 오늘 뭐 먹지? 아, 비빔면 먹을까? 아, 열무 맛있는데 하나밖에 없나? 그러면은 진비빔면! 와우, 이거 같이 얹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고기도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? 고기 사올까? 계세요. 무슨 것 같아? 조금만 더... 네. 짠! 돌판에다가 딱!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르면 돼. 아, 그러면 그냥 계란을 삶아야 되겠다. 어, 뭐야, 깨졌네. 진비빔면 먹어볼까? 통삼겹 열무김치 올려서 후루루 매콤 고소 깔끔 오늘 저녁에 또 해 먹어야지. 맛있겠다. 좋아요는 좋아요. 오늘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홍사운드입니다. 오뚜기의 진비빔면에 통삼겹 그리고 상추쌈 계란 열무김치를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지글지글 소리 너무 좋은데 일단은 면 먼저 한 젓가락. 맛있고 깻잎이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? 매콤 달달한 비빔면이 싹 들어오면서 깻잎의 풍미가 확 입안 가득 쫙 퍼지니까 되게 뭔가 엄청 산뜻 개운한 그런 느낌이에요. 이야, 여름에 딱이네. 와, 이따 상추에 싸먹어도 진짜 맛있겠다. 열무를 올리면 더 맛있겠지? 와, 깻잎이 너무 맛있다 이거였거든요. 열무는 와, 이제 여기에 삼겹살까지 딱 잘라가지고 딱 먹으면 장난 아닌데? 이 통삼겹 근데 너무 크게 썰었나? 이거 봐. 아니 두께가 진짜 야 안 들어갈 것 같은데? 소심하게 밑에 먼저 먹자. 위에 좀 바삭할 것 같지 않아요? 이거 봐, 지방층이. 아니 좀 위에가 바삭해졌으면 좋겠어서 돌리면서 굽다가 그냥 위에만 놓고 좀 높은 데서 구웠거든요? 너무 구웠다. 잘라서 먹자. 여기만 지방층만 일단 떼낼게요. 그럼 이렇게 지방층이 딱 나오죠? 이 지방층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같이 먹는겨. 위에 얹어가지고 엄청 맛있겠죠? 그거 좀 이따 해볼게요.
일단 이렇게 먹고. 계란 진짜 잘 어울려요. 뭐랄까 집에서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조합이잖아요. 계란과 비빔면. 자, 먼저 드세요. 아. 엄청 맛있겠죠? 와, 이거 봐. 이야. 아, 돌판 좋네. 김 나는 거 보이세요? 계속? 김이 모락모락 계속 나고 있어. 이 지방 소리가 또 되게 괜찮네요, 저요. 오, 좋지 않아요?
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진비빔면에 열무 그리고 통삼겹 상추쌈 이렇게 먹어봤는데 깻잎 진짜 초강추 깻잎 꼭 준비하시고 열무김치 있으면 아주 좋고요. 계란 있으면 삶아서 딱 먹으면 좋고 삼겹살 있으면 구워서 짝짝짝 해서 이렇게 드시면은 정말 너무 맛있다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걸요? 진짜 자신합니다. 진비빔면은 그냥 되게 맛있는 비빔면 맛이에요. 뭐 엄청 스페셜하거나 이런 비빔면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이런 맛 절대 아니거든요. 근데 일단 소스가 팔도에 비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. 팔도 비빔면 같은 경우에는 물 헹군 다음에 막 팍팍팍 해가지고 진짜 물기가 아예 없을 정도로 딱 해야지 맛있거든요. 간이 딱 맞으면서. 근데 진비빔면은 대충 이렇게 탁탁탁탁 해서 물기가 살짝 있을 때 비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했어요. 간이 딱 맞아. 그리고 면도 양이 좀 많아요. 아까 봉지에 보니까 1인분보다 좀 더 많게 넣어놨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뭐 양이 적으신 분들은 한 봉지만 드셔도 와 뭐 허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느낌은 안 가지실 것 같아요. 통삼겹 요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, 그리고 저 에어프라이어 기계가 도대체 뭐냐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에어프라이어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유튜브에 통삼겹 에어프라이어 이렇게 딱 검색하면은 레시피 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올려두셨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똑같이 만드시면 되고 제가 만든 방법은 120도에서 한 25분 정도로 돌렸어요. 그게 초벌로 좀 구워주는 느낌으로 굽고 마지막에 좀 바삭바삭하기 위해서 220도에서 11분을 구웠는데 너무 딱딱하게 됐어. 그래서 적당히 뭐 한 200도나 이 정도에서 7, 8분, 10분 이렇게 익었는지 봐가면서 조리하시면 됩니다. 꼭 저처럼 이렇게 통돌이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 해도 뭐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한번 뒤집어서 구워주고 또 뒤집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괜찮아요. 오늘 영상 맛있게 보셨죠?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